안녕하세요. 캠핑 가족의 루시입니다. 오늘 저희 차박 캠핑하러 왔어요. 저희가 튜비를 버린 게 아니고요. 화이트하우스 코리아 쪽에서 저희가 하루 동안 차박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빌려주셨어요. 오늘 저와 함께 제가 살아갈 집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제가 올라가가지고 팝업된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짠! 저 지금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일단 먼저 제가 올라온 구멍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약간 썬루프 사이즈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와서 다락방의 느낌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닫아볼게요. 안전을 위해서 제가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반대편 부분이에요. 보이시나요? 양쪽 사방에 이렇게 방충망이 되어 있고요. 제 뒤로도 되어 있어가지고 바람도 많이 잘 들어오고 해서 괜찮습니다. 윗부분은 제가 잘 수 있는 사이즈고요. 180cm까지는 잘 수가 있어요. 성인 2명 정도까지는 위에서 잘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위에서 자려고요. 이 부분은요, 쿠션인데요. 아까 문 쪽에 있었던 거 여기 요렇게 넣어주시면 평평하게 침실 공간이 생기고요. 짜잔! 이렇게 플러그도 USB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무시동 히터가 2층 팝업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조금 2층이 춥잖아요. 그래서 그 히팅 시스템이 위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2층에서도 따끈따끈하게 히팅 시스템을 즐기면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내려가죠. 밑에 부분은요, 그 승차할 수 있는 좌석 부분인데요. 아직 저희가 세팅을 하진 않았는데요. 라운지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세팅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까이 와서 보게 되면요, 돌린다고 해도 이게 마주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서 돌리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올리게 되면 좌석이 이렇게 안으로 밀려요.
약간 공간이 남아서 이제 자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돌리겠습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돌려주면, 이렇게. 쫀! 쭈쭈쭈! 쭈쭈쭈!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들어왔는데요. 조금 더 룸을 만들기 위해서 의자를 뒤로 당길게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 나머지 그 의자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당길까? 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 부분이 라운지 같은 거실 느낌이 나도록 되어 있어요.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크리에이터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거실 겸 비가 오게 되면 테이블 작은 거 놔둬놓고 티를 마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족분들이 여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애들은 여기 위에서 재우고 부모님들은 나가서 주무셔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기에도 또 다른 부분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거를 눕힐 건데요. 눕히기 전에 여기 머리 헤드 부분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침실 공간이 될 건데요.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면 좀 불편하시겠죠. 에어 매트리스를 깔아가지고요. 침실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지금 전기로 에어를 공기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아직 공기가 덜 찼거든요. 나머지는 풋펌프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부모님들 밖에 안 주무시고 밑에서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라운지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써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솔직히 에어 매트리스 깔기 전에 이게 과연 평평한 침대가 될까라는 의심을 조금 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밑에 조금 갭이 보여요. 그래서 평평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는데요. 그런 걱정이 필요 없더라고요. 위에 가서 누우니까 완전 평평해요. 그리고 공간도 넓어요, 여러분. 이제 안에 다 모든 부분을 세팅을 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캠핑 차량이라기보다는 차박 캠핑에 좀 걸맞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 때는 이제 업무용으로 아니면 아버지 출퇴근용 아니면 어머니들 그 아기들 데려다 줄 때로 사용을 하시다가 뭐 주말마다 캠핑 가시는 분들이 아니거나 또는 난 간간이 가끔씩 하는 캠퍼라고 하시면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 이유는 외관상으로 봤을 때요, 정말 카니발 차량이기 때문에요, 부담이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에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썬루프만한 구멍으로 이제 팝업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차량 운전하실 때, 아, 나는 캠핑카를 몰고 다닌다, 또는 뭐 캠핑에 관련된 차량을 몰고 다닌다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안에 간단하게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부분 보게 되면요, 지금 아울렛 요렇게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 두 개가 되어 있어요. 볼티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렇게 넘어오게 되면요, 소화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열게 되면 소화기뿐만 아니고 그리고 무시동 히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나가서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보게 되면 밑에 보이실 거예요. 이건 무시동 히터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건 뭘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런 플러그를 좀 많이 썼어요. 저희 일본 전시회를 갔을 때 작은 플러그인데 그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운전자석 뒤에 부분에 와 있거든요. 지금 보이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렇게 너무 어둡나? 여기 좌석 밑에 보게 되면요,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렇게 검은색 박스. 저기 보조 배터리 지금 상태는 뭐 USB 포트라든지 보이진 않는데요. 새로 나오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USB 포트랑 여러 가지 전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춰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신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무시동 히터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너무 캠핑 온 거 좋아하는 거 티나나요? 근래 너무 바빠갖고 캠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밖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팝업으로 된 것도 처음으로 해보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보이는 차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한번 밑에 코멘트를 해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재밌고 맛있게 먹고 즐기면서 캠핑하려고 합니다. 밤에 차 안에 있다 보면 약간 좀 덥잖아요. 창문도 열고 싶을 거고. 근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공기순환이 점점 잘 되도록 짠! 이거 설치했는데요, 뒤에 부분만 지금 커버가 되는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충망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녁에 잘 때 이렇게 훅 열고 주무시면 모기 걱정 없이 주무실 수가 있고요. 아 맞다! 많은 분들이 TV 제작에 관련해가지고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저희 TV 포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진 않았고요. 근래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TV 작업을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여행, 차박 캠핑 여행 후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뭐 중간중간에 업데이트 되는 것들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나 항상 인스타에 간간히 올리고 있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삶도 올리긴 하지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지고 나서는 지금 날씨 되게 선선해요. 바람도 잘 불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악도 즐기고 제가 집에서 상그리아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도 틀고 상그리아도 마시고 그리고 버그 스프레이 모기 때문에 버그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렇게 저녁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온 캠핑 장소가 거제도예요. 거제도에 있는 그 해변인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희 이 차량이랑 그리고 저쪽에 그한 가족만 있고요. 바닷가 자체가 비어 있는데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 저기에 다른 캠퍼분 계시고요. 이렇게 펼쳐지는 오션뷰입니다. 오션뷰. 애기들도 지금 막 바닷가에 잠시 들어갔다가 지금 어두워지니까 나왔거든요. 어떤가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저만 좋은가요? 나만 좋은가? 바로 바다도 있고 사람도 많이 없고 해서 캠핑의 그 묘미를 많이 즐기고 있어요. 그럼 저녁 만들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저녁도 먹고 캠핑장에서 저녁 공기를 밤 공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어가지고 클로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만 안녕. 여러분, 저희가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오늘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차량을 몰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이 캠핑 사이트는 대박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저희 채널의 로얄 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근소근 알려드릴게요. 거제도에 있는 중림해수욕장이라는 곳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건 아니지만 차량 세 대밖에 없거든요. 이 피크
여름철 시즌에 해수욕장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부산 근처 사시고 여기 아래 지방 사시는 분들은 캠핑하실 때 흘러오세요. 아, 근데 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면대도 없어요. 다 들고 오셔야 되긴 하는데 여튼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합할 것 같아요. 이건 비밀입니다. 너무 소문내지 마세요. 그럼 진짜 안녕. 짠! 루시예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고요? 여기 이쁜 얼굴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채널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무료니까 구독 많이 해주세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또 다른 영상이 보일 거예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다른 영상도 클릭하셔서 잘 지켜봐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안녕!